도내에서 수렵장이 운영되자마자 총기 사고가 잇따라 농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확기와 맞물려서 주민 안전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지난 2일 70대 농민이 엽사가 쏜 산탄에 맞은 사고 지점입니다. 엽사가 총탄을 쏜 지점과는 불과 60m 거리. 최대 200m가 나가는 총기 특성을 무시한 채 꽝을 잡을 욕심에 엽사가 민가 쪽으로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숲을 고지고 노인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자기 언덕에 있어가지고 꽁만 봤지 사람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 바로 앞에서 총기 우발 사고가 나자 주민들은 사고 이후 바깥 출입을 자제하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밭에 비닐로 이런 거 걷어주던 이런 거 또 짐장도 하고 또 마늘도 심고 그래도는데 그 불안해지고 저 또 가서 좋을까 봐. 피해자 가족들은 사전에 수렵장 운영에 관한 어떠한 안내사항도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동네에 그 저 노인들만 사시는데 이 홍보라는가 이게 전혀 안 돼요. 그럼 이 모르는 거예요. 이가 수렵지역인지를. 현행법상 시가지나 민가에선 수렵이 금지돼 있지만 민가에서 얼마 이상 떨어져야 수렵이 가능하다는 등의 정확한 거리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횡성에서는 최근 6년 동안 3번의 순환 수렵장을 운영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총상을 입는 등 수렵장 운영 때마다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순환 수렵장 운영 시기가 농산물 수확철과 맞물리면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